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발매하는 넨드로이드 히구라시 카구메입니다. 가격은 5,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이누야샤에서 전국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현대의 중학생 히구라시 카구메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사기를 물리치고 요괴를 무찌르는 활과 화살, 그리고 화살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 앉은 하반신 파츠를 사용해 앉아있는 모습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넨드로이드로 발매된 이누야샤와의 차이가 좀 벌어지게 나온 것이 의외인 카구메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구성은 나름 교복 복장과 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파마의 화살 이펙트가 없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키쿄우입니다. 가격은 5,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이누야샤에서 사원의 고수를 수호했던 무녀 키쿄우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사기를 물리치고 요괴를 무찌르는 활과 화살, 그녀의 몸을 움직이기 위한 사원을 운반하는 사원충, 극중 열쇠가 되는 보옥, 사원의 구슬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카구메의 발매와 맞춰 같이 등장한 키쿄우의 넨드로이드입니다. 기본적인 무녀 복장과 사원충 등 나름 필수 구성품을 챙겨놓은 인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카구메와의 파츠 조합으로 커스터마이징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나타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중국 극장판 애니메이션 나타지마 동강세의 나타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는 스승으로부터 계승한 무기 화첨창을 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가격대에 비하면 구성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가성비 쪽으로는 다소 부실한 인상이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캐릭터의 개성적인 모습은 넨드로이드로도 잘 표현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나타 DX 버전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DX판에서는 얼굴 표정 파츠가 총 4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화천창에 풍화련, 혼천능, 추구근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팔과 다리 파츠로 다양한 포즈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DX 상품인 만큼 일반 제품보다 풍성한 구성품들이 눈에 띕니다. 추가 구성품을 활용한 캐릭터 연출은 더 강화되기에 일반보다는 이 DX를 사는 쪽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도 DX와 일반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이라 DX판 구매가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아오빙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중국 극장판 애니메이션 나타지마 동강세의 아오빙이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우정의 상징인 아이템 소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타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가격대에 비하면 구성품은 다소 부실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성있는 캐릭터의 표현은 잘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아오빙 DX 버전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DX판에서는 옵션 파츠로 전속 무기인 헤엄 진주방과 등장 시 몸을 숨기기 위한 후드를 구속했습니다. 영화 속 천매와 함께 대항하는 장면도 팔 파츠를 교체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풍부한 팔과 다리 파츠로 다양한 포즈가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타 DX와 마찬가지로 연출용으로 좋은 추가 구성품이 들어간 DX 상품입니다. 가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넨드로이드 아오빙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DX 쪽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가격은 7,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3.5cm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피그마로 나왔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이치륵 같은 일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재현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가격대에 비하면 구성품이 너무 단촐하다는 인상이네요. 물의 호흡 이펙트도 없고 소체와 표정, 손 파츠 정도만 구성되어 있는 터라 가성비 쪽으로는 많이 나빠 보이는 인상입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카마도 탄지로 DX 버전입니다. 가격은 1,500엔, 제품 사이즈는 13.5cm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부속품이 추가된 DX 에디션을 피그마화했습니다. 코믹한 곤혹스러운 얼굴과 물의 호흡, 히노카미 카구라를 재현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 두 종류 외에 작아진 네즈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판에 추가 구성이 더해진 DX판 탄지로 상품입니다.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호흡 이펙트 파츠가 추가되어 있기에 일반판에서 부실한 구성이 이제야 보강된다는 구성인 것 같고요. 다만 작아진 네즈코가 있기는 하지만 뒤에 멜 수 있는 가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네즈코 상품마저도 DX판을 사게 만드는 이 상술의 극한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치오 형언할 수 없는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16,800엔, 사이즈는 6분의 1 스케일, 약 19cm입니다. 누이되는 자에서 히로인 언니 치오를 바니 차림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원작 21화에 속지 일러스트를 장식한 바니 모습을 6분의 1 스케일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풍만한 바디를 감싸는 의상에는 펄 도장을 입히는 것으로 에나멜 질감을 표현했으며 허리에 난 꼬리는 불꽃처럼 하늘거리는 조형과 그라데이션 도장으로 질감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도 아기자기하게 조형되어 있어 뒷면에서도 훌륭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프림 제품인 듯 했지만 전혀 달랐던 치오의 바니 피규어입니다. 스케일도 6분의 1로 프링의 바니걸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을 사이즈네요. 표현력은 나름 곰들인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피규어화하기 어려운 작화다 보니까 보다 보면 묘한 이질감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램 바니 버전 세컨드입니다. 가격은 27,5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44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서 로즈월 저택의 메이드, 램이 바니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메이드 의상이 아닌 바니 의상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램을 4분의 1 스케일로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리얼한 질감의 천으로 만든 그물 타이즈와 윤기나는 광택의 바니 의상 등 고급스러움과 존재감이 넘치는 일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에 발매가 있었던 람과 세트를 이루는 램의 바니 피규어입니다. 전형적인 프링스러운 그물 스타킹의 바니걸 의상 표현이 눈에 띄고요. 하지만 메이드복에 비하면 기존 바니걸들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인상이라서 약간 아쉬움이 강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시아 하우리아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29,7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32cm입니다.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의 시아 하우리아가 바니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4분의 1 스케일의 빅 사이즈의 패브릭 망사 스타킹을 사용한 볼륨 만점의 사양이라고 하고요. 검은 바니 슈트에 숨겨진 발군의 프로포션, 그리고 터지듯한 박력의 바디는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인족 캐릭터의 바니걸 조합이라고 하는 약간은 요상한 조합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애니에서도 풍만한 바디를 자랑하는데 바니걸로 되면서 더욱 강조한 조형이고요. 색감은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한 듯 하지만 작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디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장피에르 폴라레프입니다. 가격은 5,478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에서 조타로와 동료가 되는 명랑하고 정이 두터운 프랑스인,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사 장피에르 폴라레프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풀가동 사양으로 자율도가 높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로는 폴라레프의 스탠드 실버 체리엇의 전투 장면을 이미지한 체리엇의 레이피어와 극중 이야기의 라스트 씬에서 갖고 있던 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 카큐인과의 콤비네이션을 보인 핸드사인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넨드로이드로 전개되는 조조 시리즈의 폴라레프 넨드로이드입니다. 캐릭터의 외형 및 구성품은 나름 캐릭터를 잘 살리는 구성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넨드로이드 시리즈에서는 항상 스탠드가 빠지는 구성이라 이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미텍에서 나오는 피그마 20의 아이입니다. 가격은 8,14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3cm입니다. 리틀 아머리에서 주인공 분대의 리더인 기관총사수 20의 아이가 피그마화했습니다.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확실히 되는 전용 좌우 다리와 허리 파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택티컬 스쿨백과 기관총에서 배출된 공략허브 앤 링크 전경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머신건 M249 타입과 탄약 상자, 런너 키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M249 타입의 스틱은 장단 선택식, 이각은 개폐 선택식, 배견발 매거진, 롱베럴, 레일 핸드 가드 장비로 구성되어 리틀 아머리 시리즈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른 피그마 부속 한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은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홀스터 수납 가능한 G19 타입 핸드건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의 배경지에는 교실용 개인 락커에 페이퍼 크래프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구성품의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틀 아머리라는 작품 외적으로 미소녀 캐릭터와 밀리터리의 조합이라는 구성이 나름 매력적인 면모가 있으며 구성품도 충실하고 재현도가 치밀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매니아층의 수요가 기대되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알토에서 나오는 카스가노 소라 엔딩 버전입니다. 가격은 22,880엔, 제품 사이즈는 6분의 1 스케일, 약 24cm입니다. 춤추는 트윈테일과 원피스의 펄럭임이 바람을 부는 전경을 느끼게 하는 조형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섬세하게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주어 옅은 색조로 전체를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큰 트렁크는 앤틱 가죽과 둔하게 빛나는 금속의 질감이 중후함 가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프는 탈착이 가능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작품으로는 논란거리가 많지만 피규어의 표현력은 알토다운 모습의 제품입니다. 머리카락과 원피스의 펄럭임을 비롯하여 드러난 피부의 색감을 비롯해 알토다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되어 있는 트렁크마저도 소체와는 다른 질감과 디테일을 살린 조형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치오 형은 할 수 없는 바니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보통 일반적인 캐릭터 플러스 바니복 조합의 피규어는 프링에서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제품은 의외로 맥스팩토리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스케일이 프링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6분의 1 스케일로 결코 작은 편은 아니고요. 도색을 통한 질감 표현은 확실히 공들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릭터의 조형도 많이 신경 써서 재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체 원작의 작화가 피규어화하여 재현하기에는 어려운 작화라고 생각해서인지 묘한 이질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은 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